아니 그것들은 뭐가 급하다고 애부터 덜컥 만들었을까? 너는 동생 간수도 안 하고 집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걔들이 굴고 다니는 거 제가 아무리 누나라도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관심 갖고 보면 왜 몰라? 나는 니들이랑 살 때 니들 걸음걸이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았어. 다는 아닐지도 몰라요, 엄마. 뭐? 예, 정혜야. 아니, 윤희가 강제 누나지, 엄마니? 얘한테 바랄 걸 바래라. 아이, 언니, 나는요! 엄마, 강재하고 콩순이가 결혼하는 거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엄마도 콩순이 예뻐했잖아요. 그건 문제가 달라. 야무지고 착한 콩순이가 이쁜 거지만 그게 아이까지 가지고 그럴 줄 몰랐다? 엄마는 그게 아주 실망스러워. 저 그게 아니겠지. 야무진 건 그냥 남일 때 야무진 거고 며느리감으로 보면 또 다른 거지. 솔직하게 얘기해줘라. 그게 엄마들 마음 아니겠냐? 그래요, 언니. 아버지 없이 자란 강재가 영재처럼 장인 장모 있는 집으로 장가들어서 처갓집 사랑이라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랬죠. 그런데 조실 부모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공순이를 며느리로 봐야 돼요? 어, 그게 내가 욕심이 과한 거야, 그게?